여기는 격포항입니다. 격포항에요. 배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저는 격포에 가끔 와요. 격포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어촌계 회센터에서 회를 먹어요. 이곳에선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회를 잘못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익힌 회물류는 좋아해요. 가리비도 먹어보겠습니다. 멍게, 해삼, 개불, 조개, 관자. 와, 순식간에 먹었네요, 순식간에. 다음 코스는 당연히 채석강이 되겠죠? 격포에 와서 채석강을 안 들를 수가 없죠. 마치 수만 권의 책을 포개놓은 것 같은 퇴적암인데요. 중국의 채석강하고 모습이 같아서 채석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요즘은 방파제가 생겨서 옛맛은 없어졌지만요, 여전히 위험 있고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절경을 감상하면서요, 잠시 쉬고 있네요. 채석강에요. 지금 밀물이라서 물이 들어와가지고요, 산책을 못 하겠네요.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햇볕이 뜨겁지만 그래도 방파제를 한번 걸어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공원 정자에서 잠시 쉽니다. 일어나기 싫을 만큼 아주 시원했어요. 와, 여기는 공항인데요. 사람도 없고 정말 한가지고 좋습니다. 몽돌 사이로 파도 소리 들어보세요. 공항의 바닷가는 내가 애정하는 곳이에요. 올 때마다 호젓해서 참 좋더라고요. 아, 여기는 공항 바닷가가 보이는 정자입니다.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시원한 정자에서 포도를 먹읍시다. 궁합마을 바닷가에서 쉬다가요, 네 소사를 거쳐서 다시 채석강에 왔어요. 노을을 보고 싶어서요. 그 사이 물이 빠져서요, 기암괴석이 고스란히 드러난 채석강을 산책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채석강의 경관을 감상하고 궁항에서 조용히 쉬다가 내소사 전나무숲에 취하기도 하고요. 노을을 바라보는 코스가 가장
격포를 즐기는 좋은 방법 같아요. 구름에 가려서 못 볼 줄 알았는데요. 환상적인 일몰을 만났습니다.